미얀마나우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아라칸군, 타악민족 해방군, 미얀마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으로 구성된 형제동맹은 지난 5일 미얀마 북동부 샨주 코캉자치구 라우카이 외곽에 주둔하던 미얀마군이 항복했다며 라우카이시 전체를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조민툰 군정대변인도 현지 매체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항복을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라우카이 지역에 있던 군인과 공무원 등 약 1,000명은 미얀마군 북동부 사령부가 있는 라시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 동맹은 지난해 10월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미얀마 정부군을 기습 공격한 바 약 2개월간 미얀마군 기지 300곳 이상을 빼앗고 마을 10곳 이상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죠. 미얀마 군부는 사회주의식 국가 운영과 더불어 군사 쿠데타라는 배경 아래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불편한 관계였고 중국은 군부의 우호적 입장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제재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강력히 저지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미얀마 내 헤게모니의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2200km 국경을 맞댄 미얀마는 중국이 동남아 내륙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핵심 통행로이기 때문인데요. 즉, 미얀마는 중국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해상 실크로드의 남서쪽 교두보인 셈입니다. 중국 윈난성과 맞닿은 미얀마 북부 샨주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와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데요. 미얀마 중부 마계와 만달레이 지역을 관통한 뒤 샨주를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가스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미얀마 군부는 반군의 공격을 늦추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반군 공세에 고전을 거듭하면서 밀리는 형국이 되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이해되는 대목이죠. 미국 역시 정당성을 상실한 군부를 또 인도양 길목에 있어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미얀마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승기를 잡은 반군과 함께 미얀마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그림자 패권 대결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